고려신용정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2021년 1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84% 하락한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대비 약 -4.68%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5월 18일 7,11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3일 3,89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0월 27일 22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7월 17일 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3.4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895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24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2월 29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96%에서 약 1.6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5월 7일 약 2.32%,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1월 16일 약 0.8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164억 5,655만 원이며 2016년 848억 대비 약 37.2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80억 8,378만으로 2016년 54억 대비 약 49.2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94%입니다. 순이익은 약 66억 2,113만 원으로 2016년 37억 대비 약 78.1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69%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주가수익 비율은 약 12.74배이며 지난 2016년 10.43배에 비해 약 22.2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1.46배, 코스닥 평균은 10.23배,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평균은 15.39배입니다. 주가순자산 비율은 약 3.74배이며 지난 2016년 2.31배에 비해 약 62.3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6.7배, 코스닥 평균은 3배,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평균은 3.95배입니다. ROA는 13.59%, ROE는 29.36%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시가총액은 843억 7천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96위, 코스닥 종목 기준 951위,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1,164억 5,65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06위, 코스닥 종목 기준 490위,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80억 8,37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32, 코스닥 종목 기준 402,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66억 2,11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58위, 코스닥 종목 기준 407위,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10년간 고려신용정보는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6월 16일부터 2018년 9월 11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5월에 6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마이너스 6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